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을 드러내시어 세상을 떠난 교우 강 마리아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누가 있어 나의 말을 기록해 두랴? 누가 있어 구리판에 새겨 두랴? 쇠나 노정으로 바위에 새겨 길이길이 보존해 주랴?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 있음을, 나의 구견인은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내 살이 질커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은 성가 50장 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성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성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아 사제의 강론을 듣겠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때에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 일찍 오고 어떤 이에게는 너무 늦게 옵니다. 아이가 피곤해서 눈이 감겨도 자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처럼 노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아이에게 잠잘 권리가 있듯이 노인에게도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죽음은 잠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는 죽음의 연속입니다. 자기 자존심, 소유물, 자기 생각, 편의 등을 남을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죽음을 기다린다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고인께서는 35년 전에 병중에 대세를 받을 때부터 하느님께로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의 준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대세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 다시 고래와 견진을 받으며 이 준비를 더욱 굳건히 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살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그 삶처럼 주님께서는 고인이 이
영원한 삶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아도 자녀들을 못 알아보지 못할지언정 세례명이 마리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